여수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경제성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지구에 있는 요트 계류장 앞 해상입니다. 9년 전인 2015년 해양수산부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22년까지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 시설과 상업, 숙박 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은데 그 행정 절차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최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낮아진 경제성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797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지금은 46%가 증가한 1,1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을 나타내는 BC 값이 지난 2018년에는 0.97이었지만 지금은 0.6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수시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군데를 선발해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가 낮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의 착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